오늘 먹을 음식은 땡초 치킨. 돈가스도 주문했어요. 바로 시작이요. 감자가 맛있어지는 비법. 가루를 쳐주세요. 제가 주문한 건 감자가 아닙니다. 자, 제가 주문한 치즈 돈가스입니다. 또 오늘 시청자분이 땡초 치킨 그리고 치즈 돈가스를 함께 맛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브랜드명 언급은 자제 부탁합니다. 왜냐면은 요즘에 아무래도 그 브랜드명을 언급하니까 또 막 광고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드 언급에 대해서는 자제 부탁해요. 일단 좀 덜까? 너무 매우면 땡초 걷어내고 먹어.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저는 매운맛을 못 느껴요. 도대체 이게 어디가 그렇게 맵다고. 호호, 이만큼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치즈 돈가스 치즈 늘어나는 것부터. 아! 잠깐만, 그 전에 이거 일단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일단 치즈 돈가스부터 한입 먹어볼게요. 돈가스는 맛있어요. 아, 돈가스 진짜 맛있어. 뭐야? 너 맛있잖아. 맛있네. 맵기 괜찮은데요? 그렇게 맵진 않아요. 약간 좀 적당히 딱 매운 느낌? 오늘 젓가락 말고 숟가락으로 먹어요. 아, 숟가락으로 먹었나? 손가락으로 먹어요. 매운 정도 비교를 하자면, 별로 안 매운데. 근데 진짜 별로 안 매워요. 어우, 뭐, 요 땡초 치킨은 제가 지금 요 고추를 직접적으로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고추가 좀 맵네. 뭐가 맵지? 뻑뻑살도 되게 부드럽다. 이게 뻑뻑하다고 안 느껴져요. 근데 침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? 입술은 원래 빨간 거예요. 여러분들, 세상에서 허세, 가오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. 그냥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. 안 맵구만. 안 맵다는 증거로. 아, 안 돼! 안 돼! 맛있다. 안 맵다는 증거로 고추 얹어서 한입 하겠습니다. 맛있네. 달달하면서 매운 게 괜찮군요. 땀이 맺힌다고요? 방이 더워서 그래요. 매워서 그런가? 고양이도 먹고 싶어하는. 아, 매콤해서 그런가? 아, 좀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군요. 매운 거 먹다가 중간에 먹는 콜라,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매운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줄 겁니다. 절대 매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. 더 매우라고. 와, 땡초 치킨 진짜 맛있다. 돈가스에 손이 안 가요.
눈이 너무 빨갛다고요? 맞네. 이마는 하얘, 붉은 가면입니다. 여러분들이 ASMR 바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이게 치즈 돈가스가 조금 목이 마르네요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와. 와. 병진님 먹방 끝나고도 매우면은 플레인 요거트 한번 요거트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. 나 요거트보단 밥을 좋아해가지고. 왜 손이 떨리는 거지? 이게 바로 자연 현상인가? 내 몸이 뭔가 반응하고 있어. 이게 치킨이 짠가 보다. 땀이 자꾸 나오네요. 하긴 이렇게 빨간데 안 짜면 그게 이상하지. 여러분들 제가 스읍을 하는 이유, 너무 맛있어가지고 침을 흘려요. 그 침까지 주워먹는 소리입니다. 달달해. 진짜 그렇게 안 매워요. 딱 볼케이노 정도? 진짜 여러분들 이 정도 맵다고 해서 매운 음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쏘쏘야. 제가 진짜 매운 음식을 먹으면요 화를 많이 냅니다. 그리고 얼굴이 지금보다 한 두 배는 더 빨개져야 돼. 아 진짜 별로 안 매운데.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술 잘 먹는 친구가 술을 잘 먹긴 하는데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. 아 그런 느낌? 응. 이 정도면 그냥 쏘쏘. 오늘 먹는 이 친구는 아우 너무 귀여워. 이 돈가스는 소스 없이 왔습니다. 땡초 치킨 소스에다가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이거 소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찍어 먹을 데가 없다. 맵진 않은데 입술이 좀 따갑네요. 와 에너지 잘 모았다. 역시 이 양념 소스는 손에 잘 모아서 먹어야 돼. 와 매콤하니 맛있네요. 먹어봐.